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하게 된 임재우라고 합니다. 제가 안면마비가 와서 사실 입원에 있었는데, 입원에 있을 때 거기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형을 만났는데, 편입을 추천해줘가지고 그날로 바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논술 시험은 일단 먼저 김영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고, 그냥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업을 제가 매주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어서 제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일을 좀 예전부터 해왔어가지고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고 대학 시절에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소재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 기간은 한한 달?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면접은 이제 제가 1차 합격 문자를 받자마자 그 김영일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따로 오라고 하셔서 이제 한두번 정도 따로 면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은 실전처럼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대략 한두달 반에서 세달 정도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이 없는 만큼 기출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다 보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녹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요구하는 게 대부분 비교형 질문이다 보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답을 찾는 식으로 연세대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더 자유롭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좀 쓰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세대 고려대의 차이점 은 치차하고 기출 문제를 일단 다 보자라는 심정으로 연고대 기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봤었고, 그 과정에서 연세대 대입 기출 문제도 같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슬럼프라고 할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제가 두달 반에서 세 달을 촉박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슬럼프는 없었고, 남들보다 늦게 준비를 시작한 만큼 좀 집중 있게 빠르게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 하루에 문제 하나씩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매주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피드백해 주시는 부분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 편입에서 저는 김영일 선생님 강좌를 쭉 수강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김영일 선생님 수업이 좋았던 점은 김영일 선생님 수업은 과외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한명한 명을 1대1로 돌아가면서 봐주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처럼 뭐 시간을 전반기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한 학생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달이나 세달 안에 공부를 끝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수업 방식이 저한테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영 편입. 무조건 김영일 선생님 수업 들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편입은 김영 편입, 화이팅!